배열 수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배열 수식 시트의 두 문항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셔서요 성별이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들 중에서 Dsum과 그다음에 Sum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배열 수식을 사용하실 때는 좀더 복잡한, 어, 계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어,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급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이 음, 두 문항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접하시기 전에 배열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하시고 뒤쪽에 예제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좀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네, 딱 썸이라는 함수만을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다음 첫 번째 썸이라고 하면 보통은 범위 정해주면 범위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데이 안에다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어, 가로를 묶어서 조건을 구분하셔도 되고 뭐 생략 가로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를 묶어서 성별 열의 데이터를 가서요 B 삼 B 이부터 B 6 영역에 가서 그 데이터가 어, 갔습니까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B2부터 B6 영역의 데이터가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같은 행에 있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 그다음 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남이란 데이터를 찾았고 같은 행의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썸이란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인데요 전에 아래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Ctrl Shift Enter 누르셔야만 어, 수식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Ctrl Shift Enter 누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버전업이 되면서 Ctrl Shift Enter를 누르지 않고 그냥 Enter 눌러도 값은 구해집니다. 두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작성한 수식을 다시 한번 어,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위에 수식 입력 줄 클릭하셨을 때 그냥 등호 다음에 배열 수식, 작성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요. 음, 수식 입력 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등호 앞에와 맨 끝에 집합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른 거와 그냥 엔터 누른 거의 차이점은, 어, 지금 버전에서는 집합 기호가 표시가 되냐, 표시가 되지 않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감점 여부는, 참공에서에 음, 사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배열 수식은 저희 알기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완성을 합니다라고 어, 사용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배열 수식을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자 인, 인원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는데, s u m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카운트 어, 이프나 또는 디카운트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m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성별에 가서 성별에 가서 갔습니까 남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네 성별에 가서 남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곱하기 1을 합니다.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출입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출입값은 숫자 1이거든요. 숫자 1에다가 1을 곱하면,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리고, s m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로를 닫으시면, s o m 은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이라고 구해진 데이터들에 합계를 구하셔서, 몇 명이다, 라고 카운트를, 음,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어,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배열 시트, 어, 배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 1과 표2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표2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네, 표 1에다가 표 2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에 따라 부서명에 가서 해당 부서를 찾을 거고요. 직무 수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예제도요.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D average 또는 average if 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if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셔서 음, 부서별 직무 수행의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B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어첫 번째 작성하는 수식은 최종 결과를 구하고자 한 데이터 어값 그러니까 함, 함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에버리지 물론 음 if 함수가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앞에서 하셨던 방법처럼 sum 함수처럼 범위 정하셔서 부서가 관리부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if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가 주어졌다면 if를 또꼭 사용을 하셔야 되죠. if라고 입력하시고 if 함수 자체는 조건과 참의 값, 거짓의 값을 넣습니다. 조건의 값은 부서명에 가서 부서명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는데, 이따가 구하신 값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4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어 고정하는 작업은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죠. 물론 하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직무수행의 점수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직무수행의 점수를 가져오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직무수행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관리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직무수행 점수를 가져올 겁니다. 에버레지 함수를 통해서 가로 닫으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신 거죠. 이제는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부서별 직무수행의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에버레지와 어,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부서별 인원수를 sum과 음, i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if 함수가 없어도 우린 작성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네, if 함수가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s m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같습니까? 어, A4와 같습니까? A4와 같다면 심표.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라서 합계를 구하거나 하시면 어떤 숫자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개수를 구할 거라면 1이라고 넣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었고 함수를 통해 에서 계를 구했더니 몇 명입니다라고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예제 sum과 average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음좀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두 번째 배열 수식 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표 1에 결제 방법과 사용 내역과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어, 결제 방법별, 음, 방법별 일반 의료비에 합계를 계산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 단위로. 네, 천 단위로 표시하실 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뒤에 세 자리 에 있는 0을 생략하는 작업으로 어,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형식은 조금 이따 수정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에 가서 우리 앞에 있는 일반 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데이터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어,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여기 오른쪽에 어, 일반 사용 내역에서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에 금액을 가지고 와서 합계를 어,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현재 예제에선 조건이 두 개예요. 조건이 두 개죠. 왜냐면 결제 방법과 그 다음 어, 사용 내역에서 일반 의료비 그리고 이제 해당된 금액의 합계를 구합니다. 물론 썸이란 함수 하나만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예제에서는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는요, 첫 번째 조건도 작성하고 지금 작성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곱하기 대신에요, 더하기를 사용하게 되면, OR의 역할을 해서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이라는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이니까, 곱하기 연산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음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금액 데이터를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거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금액을 가져왔을 때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에 가서 결제 방법은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같습니까? 어, A29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A29 어,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 상관 없겠네요. 옆으로 복사할 거라면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 사용 내역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할 때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니까 그 값이 같습니까? 어, 일반 의료비라고 입력합니다. 일반 의료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결제 방법과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는데 이 데이터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세 자리 생략해서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란 함수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어, 큰 따옴표 묶어서 샵 하고요 형식을 샵 컴마 샵, 샵, 0을 입력하는데 중요한 거는 맨 뒤에 0의 세 자리를 생략할 거니까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고, 그럼 뒤에 0000, 0을 세 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큰 따옴표 닫고요. 텍스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뒤에 0세 자리가 생략된 결과로 표시될 수,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볼게요. 현재 표 1에 작성된 결제 방법과, 결제 방법과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어, 결제 방법별 금액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라지라고 하면 범위에서 최대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뭐두 번째 큰 값을 구하거나 세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기존의 함수에서는 범위 그다음 몇 번째라고 줬는데 지금은 어, 조건을 줄 거예요. 결제 방법이 일반 카드만 찾아가지고 일반 카드만 찾아가지고 첫 번째 큰 값을 가져올 거예요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종. 큰... 데이, 어, 값은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예요. 물론 맥스 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함수 쓰실 거고요. array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범위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범위로 넣어줄 거예요. 이 조건은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요. 결제 방법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데이터가 어, A2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가로를 닫고요. 곱하기. 아, 두 번째 조건이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니까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어,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신표, 첫 번째 큰 값이라고, 라지 함수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인수인 몇 번째 해당한 값을 숫자로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니까 20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이 식을 어, 라지 대신에 스몰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하시고, 라지 대신에 첫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수몰이라고 함수만 수정해주시고요 배열 수식에서 어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차이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아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문제는, 음, 표 3에,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하여 표 4에, 어, G27부터 G29 영역에다가 지역별 무주택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어, 표시하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일단 구하겠습니다. 지역별, 지역별 무주택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요. 어, 등호 입력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i f 가 없다면 그냥 바로 조건 작성하시면 되는데 i f 가 있으니까 if, 우리는 음, 지역에 가서 어, 조건은 가로 묶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지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서울 부산과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무주택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5.75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지역별 무주택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저희는 5.75이면 다섯 번을 반복해서 특수문자를 표시하겠다라고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피티라고 입력하시고, 리피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미음, 음,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요. 검정색의 네모를 찾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고, 심표. 그 다음에 몇 번, 카운, 타임즈 몇번 넣을 거냐면, 조금 전에 에버레지하고 이프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지역별 무주택의 평균값을, 어, 특수문자로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표 3에, 표 3에 현재 예치금을 이용하여 표 5에, 어, K27부터 K31 영역에다가 각영역의각 범위에 해당한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어,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다른 수식과 다르게요. 어, 셀 하나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음,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영역까지 한 번에 선택하셔서 수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 음, 구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0부터 200, 200 1부터 400이라고 할 때는요. 구간에 어, 비교할 구간은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치금에 가서 0부터 200이라고 하면, 0부터 200이라고 하면, 어, 200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100도 0, 0, 0부터 20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최대값을 가지고, 어, 현재 250이라는 현, 현재 예치금은 음, 201부터 400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400보다 작은 데이터의 위치값을 구합니다.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k27부터 k31 영역을 이용하셔서 비율은 조금 있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로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어디냐? 현재 예치금에서 가져올 거예요. 보통의 수식은 작성하고 복사할 거라서 절대 참조가 필요한데요. 이 수, 프리퀀시 함수는 아예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 안쪽의 인수에다가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어, 그 구간에 가서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예측음이 0부터 200, 201부터 400이라고 할때 어, 우리는 구간 데이터는 최대 값을 영역으로 선택을 합니다. 가로 닫고 계열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서식이 좀 적용되어 있어서 0이 좀 붙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0부터 200은 두건 있습니다. 라고요. 100 하나 그 다음에 200 하나 그 다음에 어 201부터 400은요. 8건 이 있습니다. 라고 8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가지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배율을 어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신 값을 다시 한번 수정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가셔서요. 슬래시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음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네, 수식을 완성해서 비율 전체 중에서 아까 구하신 값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다. 라고 비율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음, 행, 표 7에다가 표 6에 행사 내용과 인원과 표 7을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조건을 돌잔치 결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돌잔치에 해당한 데이터에, 음, 인원수가 0부터 200, 201부터 300이라는 구간 안에서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돌잔치 영역에 작성할 만큼만 선택을 합니다. t4부터 t8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등호 입력하셔서 f r e q e n c y 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음, 돌잔치에 해당한 데이터의 어, 인원수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줍니다. 어 행사 내용에 가셔서 행사 내용에 가셔서 수식을 이제는요. 아까는 이 구간 안에서만 구할 거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어, 행사 내용에 대해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돌잔치와 같습니까? 클릭이 되지 않네요. t 1셀을 클릭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T3으로 선택하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만족하면 저희는, 어, 인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범위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며, 닫으시고, 데이터 어레이에 대한 영역은 넣어주셨고요. 신표. 그 다음에, 어, 구간이에 들어간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을 때, 최대값을 참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식을 복사할 거예요. 딱한 번만 여기서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프리퀀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이제 결혼식이란 조건으로, 어, 빈도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통체, 범위 정한, 지정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표 6의 행사 1과표 8을 이용하여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한 후에 해당 개수만큼 하트로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SUM과 IF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다음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월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MONTH 함수를 쓰실 겁니다. 조건 안에 MONTH 함수를 쓰실 거고요. REPEAT 함수는 조금 이따 수정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s 1 b 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고 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카운트 함수도 쓸수 있지만 지금은 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썸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쓰실 거고요. 월에 해당한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month 함수를 사용합니다. 행사 일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그 영역의 데이터에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R1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1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 1월달에 행사 거수는 두 건이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월부터 6월에 해당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을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어, 텍스트 하트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어, 하트를 넣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심표 반복 횟수는 이제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요. 음,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어, 조금 전에 구하신 숫자만큼 반복해서 하트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음, 배열 수식의 세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음,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좀 계속 올라가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표 1의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표, 어, C24부터 t 2 5 영역에다가 지역별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물품 코드의 왼쪽에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수량부터 작성합니다. 커서를 C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if라는 함수를 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어, 그다음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레프트 입력하시고 물품 코드에 가서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P24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P24, P25라고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누르셔서요. P 열을 고정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C3부터 C20을 선택하는데요. 이따가 단가를 구하려면 D3부터 D20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3부터 20행만 고정해 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어,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 주시면 수량의 평균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량과 단가의 평균값이 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에 물품 코드의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음 P29부터 B33 영역에다가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어, 10만으로 나눈 몫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일단 구할게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물품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음 천으로 천인가요? 현재 데이터가 어 십만으로 나눈 만큼 어 나눈 몫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몫을 구할게요. 십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몫을 구한 함수가 커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신표 10만이라는 숫자를 하나 둘 하나 둘셋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l 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0만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몫이 구해졌고요. 그값만큼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라고요. r e p 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다음 심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두번째 내용까지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음 H23부터 J25 영역에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는 별표로 반복을 할 건데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H23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라는 숫자를 반환해서 if의 가로를 닫으시고 s u m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 s u 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 우리 i3부터 i 20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어, 한국화든가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이미의 H셀 하나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H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음, 우리는 K열에 가서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클릭이 혹시 안 되신다면 어,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셔서 G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게한 가지 있어요. 어, 조건을 비교할 H22 셀은요. H22, I22, J22에요. 22행에 있어요. F4를 한번 두번 눌러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또 마찬가지로요. 할부 기간을 비교한 G23, G24, g 2 5에요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라고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할부 기간별 카드 사용 빈도수가 구해졌구요 그만큼 우리는 어, 별 모양으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찾으시고 심표 그맨 끝에 가셔서 어,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요. 아까 구한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에다가요. 음, 모델. 명이, 어,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결제 방법에 가서,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어, 매출액에 대한, 음,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즈란 함수를 사용할까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어,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right 함수가 필요하겠죠. 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if 아, 가로 안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십니다.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은 오른쪽에 두 글자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right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델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어, 왼쪽과 같습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어, 선택할 수 있네요. G29세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G29, G30, G31. 아, 지열에 있구나. F4, F4, F4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 결제 방법의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은 좀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H28, I28, J28. 아,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28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모델별, 어, 결제방법별 매출, 어,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오른쪽에 표 7에 작성된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 대별 가입자 수를 어,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표 7과 표 8이요. 우리 프리퀀시함수를 음,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프함수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프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가 0보다 클 경우는 계산된 값을 숫자 뒤에 점을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애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if 함수가 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빈도수부터 가입자 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Frequency 함수니까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할까요? S4부터 S10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Frequency 데이타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어, 가입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가입 나이가 있는 M4부터 선택하시고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F4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비교할 빈도 구간은 최대 값을 선택하니까 R4부터 R10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Ctrl-Shift-Enter 누릅니다. 그 다음 음, 문제에서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요. 0보다 큰 경우에는, 음,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 0인 경우죠. 0보다 작은, 0이거나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t e x 함수를 통해서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수정하실 건데요. 어,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일단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줘요. 그렇다면 저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만들 건데,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값에다가 우리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텍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0에 있었던 데이터는 셀은 미가입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에는 명자가 붙여진 값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 표 9에다가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레이지하고 이프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류는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R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프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코드와 나이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어, 만약에 코드를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코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나이로 작성할 건데요. 나이는, 음,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 0 이상이란 조건, 20 이상이란 조건을 첫 번째 주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 어, 10세, 어, 10세, 20세 미만, 그 다음에 어, 30세 미만이란 조건으로 어, 두 번째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도 조건이 하나, 곱하기 둘 이렇게 어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공백이 스페이스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는 조건이 3개가 되네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가입 기간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가입 기간을 가져와서 반환을 시키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가로를 닫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에서 코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음 n3부터 선택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어 b m 과같습니까 q15와 같습니까 q15 q16 q17 그래서 f4를 하나 둘셋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어 r10 3과 같습니까? 단,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는데, R13, S13, T13. 아, F4를 하나, 둘,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다시 한번 나이 데이터를 어, 세 번째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작습니까? 라고 선택하는데, 아까 선택하셨던 어, 0세 미만 아래쪽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R14를 선택하고요. R14, S14, T14,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14 행이라고 어, 행만 고정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평균값을 구해서 채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수식을 가지고 if error란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셔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배열 수식에 대한 음,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급 음,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실습을 통해서 꼭 익혀두셔야 안쪽에 기출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